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HLB의 흐름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 보기 이전에 미국 시장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뭐 선물이니까 현물지수와 거의 비슷하다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여기가 다우고 여기가 나스닥 선물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종가 지점이 여기인데 장 종료 위에 좀 처졌다가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4%대 나스닥이 하락했던 이유,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죠.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면요, 이전 상황과 또 조금 달라요. 이전에 0.75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팡팡팡 깨지가지고 그냥 뭐 그죠?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렸는데, 자, 이번에는 크게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호랑이님 여기가 이렇게 크게 안 무너지고 그래도 좀 버틴 게 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죠? 사실 좀 아쉬웠는데 반등하다가 그냥 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썩을 XX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에 미국 선물도 반등하는 걸 보고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60일 이평선 인근에서 나스닥도 수도 발려는 의지가 좀 많이 보여요. 여기 저점 부위에서도 보면요 이 아래 꼬리들 자꾸 달죠. 자, 뭐 이런 거를 호랑이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이디를 안 봤어요. 그죠 피치 거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뭐 방송 청취하는 거 좋죠. 자, 그러나 차원이 다를 거다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딱 깨놓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른 셀트리온 방송하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봐요. 자, 차원이 다를 거다. 저는 자신감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도록 다른 사람과 들어봤습니다. 여기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뭐다? 자꾸 아래 꼬리를 땡기잖아요. 아래 꼬리는 뭐다? 지지거든요. 윗 꼬리는 뭐다? 저항입니다. 이런 데 가면 자꾸 못 넘어가고 비실비실 되고 있죠. 이게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뭐였다? 저항이었는데 돌파하고 나니까 이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권역이다? 그렇네. 지지 권역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안 밀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변중만 올리다가 밑으로 쳐질 수도 있죠.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반등을 좀 해내죠. 그러면 이전 여기는 시장에서는 바닥 권역으로 인지하는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권희님도 오래간만이네요.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죠. 스패너 달고 있던데 아닌가요? 야생 호랑이가 스패너 빡 들고 있던데. 됐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 반드시 반등해야 되고 매수가 한번 들어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왜? 종속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우도 여기가 처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항받던 입장에서 반등을 해내니까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권역, 1차 신규 매수. 만약에 처지면 짧게 손절해도 되고 3차까지 이렇게 3차까지 난 완료하고 난 다음에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할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1차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메이저 트레이더들은 오늘 한번 담아볼 수도 있는 기회를 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상승하기를, 그죠?
이렇게 일단 미국 시장 잠깐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뭐 16일, 15일 정도로 매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중요 변곡 포인트에서 딱딱 떨어진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해 주던가요? 피치방 제가 잠깐 봤거든요.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죠? 비교가 되는가? 그죠? 이런 사이클, 그죠? 하락 사이클 16일,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16일 사이클, 그리고 상승의 16일 사이클. 그 이후에 16일 정도 매치가 딱 되면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에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지지 저항을 보면요, 이게 더 좁히면 더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권인데 여기 뭡니까? 120일 인근이기도 하고 여기서 딱 밀리죠.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이렇게 개 박살이 났는데 한 번에 붕 뚫고 간다고요? 아이고,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한 번 더 밀리고 이날은 지켜봤다 쳐요. 크게 뭐 큰 무리 없었으니까 그 다음날 정도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억지로 끼워 맞추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나 비교적 고무적인 것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5년 만에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좀처럼 이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천억, 이거 뭐 던진 겁니까? 성금 봐요. 4천, 3천, 오늘 7,400입니다. 물론 MSCI 리밸런싱 오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던진 것도 아니에요. 던진 애들 누구다? 이 기관 애들이 문제예요. 기관 애들이. 그죠? 뭐 나무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관의 자금 성격상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인트에서. 근데 뭐 어쨌든 외국인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크게 하락했으니 그 하락 과정에서 공매도를 강하게 때렸던 부분들, 쇼커버링 물량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이제 실적이 나온다든지 최근에 또 뭐 태조 이방원 캐스하면서, 그죠? 태조 이방원 캐스하면서 아주 주도 성향을 보이고 있는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쪽에 또 신규 매수도 추가로 들어가면서 외국인은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기관이 뭐하냐 이겁니다.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 V에서 또 안 밀리는 이유 하나 대봐라 라고 한다면, 그럼 야, 지지 앞전에 지지됐던 자리, 여기 뭐야, 여기 저항 자리였는데 미국하고 똑같죠? 올라갔다가 밀리면 이게 뭐로 바뀐다? 지지. 그렇네. 여기 또 뭐다? 지지.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캐치하고 있으면요, 여기 뭐 배워라 뵐 거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선, 그러니까 뭐 일목균형표 띄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거 지지 저항선 나중에 호랑이님은 공부를 많이 해봤을 테니까 지지 저항선 다 꺼봐요. 여기가 구름대가 어떻게 돼 있는가 대략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략 보니까, 그죠? 여기 내려오면 여기 구름대 지지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구름대, 그럼 이게 지지 저항만 알면 되지 이거 뭐 구름대고 이런 걸 알 필요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하나 더 대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하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님이 답글 남겨봐요. 저하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동안에 아마, 그죠? 쓴 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풋옵션을 100억 이상 샀거든요. 닥터 K 주식 센처버 탈출 팁 8. 개인이 군구 같네. 그거 하도 안 해가지고 옛날에 허구한 날 이야기했던 건데, 자, 8이든 9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개인이 풋옵션 밑으로 꼬꾸라진다고 100억 때렸어요. 100억. 100억. 그 옛날에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 저점 잡을 때 800억입니다. 800억. 그러면 올라가요. 왜?
100억에 곱하기 3회가 한 300억 부채가 개인한테 주려고 누가 외국인이 푼 매도 때렸는데 푼 매도는 안 빠진다에 거는 건데 얘들이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롱하고 들어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강하게 이거 나가리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건이 제가 한참 형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옛날 또 시청자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도 높임말을 써야죠 하면 높임말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 잘 봐도 권이 개인이 여기 부위에 매수를 800억 했다니까 들어가 보자. 7월 4일. 그럼 반대로 간다. 그거 진짜 큰 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7월 4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밑으로 갔다. 이거 보여요? 보여요? 그 이전에도 사왔고 자 7월 100억 160억 와 미쳤어. 230억이니까 400억 800억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다 합했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래 여기 그죠? 자 여하튼 여기 바닥 구간에서 그죠? 800억 가까이 제가 사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위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억 정도를 접점 구간에서 개인이 풋옵션 100억은 좀 약해요. 사실은 200억 정도를 개인이 풋옵션 매수해주면 그 바닥입니다. 그 2, 3일 안에 바닥 나와요. 그렇게 제가 바닥 맞춘 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자 옵션을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도 풋을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풋을 매도 때린다는 것은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풋 매수해 애들한테 요 100억 먼저 받아 먹고 빠지면 얘들한테 따따블로 토해내야 되고 안 빠지면 돈 버는 겁니다. 자 하방으로 잡아놨어. 그럼 콜 볼래요? 콜은 어머나 개인은 매도 때리고 있고 오늘 70억 들어왔는데 이거 매수 들어오고 있었어. 그럼 선물도 상방향입니다. 아 저 옵션도요. 선물은 지금 난리지 뭐. 그죠? 선물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선물은 16,000개까지 갔다가 오늘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선물도 조금 재밌어요. 오늘은. 그죠?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평소하고 아주 다른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뭔가 하면 외국인이 짜고 매도를 하는데도 여기 봐요.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꺾는데 기관 애들이 팍 사들어오거든요. 그죠? 선물을. 왜? 기관이 매도를 좀 쳐놨었거든 선물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걷어들이는 작업이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죠? 내지는 현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 반등하면 손가락 빨기 싫으니까 반대 포지션 잘 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장 후반에는 오히려 기관이 선물 더 땡기면서 시장 오늘 그래도 견인하는데 조금 선물로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외국인이 오늘 7,400억입니다. 이거 물론 종가권에 그죠? 리밸런싱 하면서 오늘 좀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종가에 막 120억씩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죠? 줄이고 늘리고 했겠죠. 리밸런싱이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이 상당히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매수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좀 해보자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420권역 앞전에 저항받던 저항권 돌파된 권역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너지면 큰일 났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것도요. 그죠? 계단식 이렇게 중간에 이런 박스권 정도를 좀 거치다가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면서 상승, 횡보, 하락
여기는 장 역할을 하면서 반등하다가 쳐맞고 그냥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되지.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다가 조금 조정받고 와리까리 와리까리 하다가 다행히 밑으로 쳐지면 그냥 다시 하락추세 연장. 그렇지 않고 돌파를 해내면 여기만큼 더 간다.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 일단은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아,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반등을 해주니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자, 오늘 또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아,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을 좀 이렇게 보니까 희망 아닌 희망만 주는 겁니다. 다행히 올라가면 좋죠. 아, 셀트리온이 40만원에서 예를 들어 30만원 내려왔는데 간다 했는데 15만원 14만원까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죠? 셀트리온 제가 나중에 방송할 겁니다만 추세를 틀어냈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그동안에 언급 잘 안 했잖아요. 최근에 17만원부터는 관심 가져도 된다. 그 이후에 뜬금없이 갑자기 그죠? 셀트리온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그만큼 타이밍이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레기 반가.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만 마무리된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좀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6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거는 또 있어요. 뭔가 하면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 스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됐어야 더 베리굿인데 한 단계 더 처지긴 했습니다만 N자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60일 딱 지지권이죠. 거대한 시장이고 거대한 시장일수록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정석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수가 안 통하거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선물에 그냥 휘둘리는 그런 장이나 꼼수에도 당하고 별의별 거에 다 당하지만 거대 시장일수록 이거 봐요. 이거 크루드오일인데 여기 뭡니까 120일 가니까 딱 두드려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 뭡니까 240일 가니까 딱 올라오죠. 와 너무 정석적이지 않습니까? 정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60일 딱딱 지켜. 그죠? 그러다가 20일을 스무스하겠습니까? 그냥 박살 내버렸습니까? 박살 냈죠. 그러니까 60일을 한번 스톱했어. 그런데 반등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20일 너무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 또 내려오도 또 저항. 지지가 바뀌면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저항. 저항 겨드렀어. 계속 저항받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 시장이면 거대 시장일수록 정석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60일을 간들간들한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강하게 한 1% 이상 끌어당겨주면 아 지주권에서 반등하는가 보구나 하면서 매수세가 계속 추가로 유발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 때렸던 애들 내진 여기에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아유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겠다. 20일 정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 해야 되겠다. 여기가 틀어 막힐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 매수 앤드 차익 실현 매물까지 넣으면서 선물이니까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하면서 강하게 끌어당길 가능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와야 내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탄탄하게 다져버리느냐 20일 저항권이죠.
미국이 올라가야만 이걸 뚫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수록 뚫겠죠. 그래도 2546여기는 한 번에 뛰어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시장 전망해 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분석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방송과 비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셀트리온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방송이 되는지 한번 평가해달라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닥터K가 수년간 방송을 해왔고 리바이벌 되니까요. 나중에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 보시면 되고요. 욕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30만원대 던져야 된다고 했다가 그죠? 하루 이틀 삐끗삐끗하니까 뭐 안 빠지는데 님 했다가 그 다음부터 박살났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이 아주 높은 확률로 잘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제 단골 홍계짱 사장님이 14만원 정도는 셀트리온 저가다 싶어서 매수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뭐 썩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자, 요 날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좀 하루 이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뭐 일단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다 넘어가진 못할 겁니다. 16만원대 가면 아마 저항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밀렸다가 반등해내는 양봉에서 매수하시면 그런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가격 더 주더라도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여기 한 17만대 오면 저는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그죠? 19만대 240일까지 정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240일까지 견조하게 잘 올라왔고요. 자, 여기 부위가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요. 공매도도 그죠? 좀 많이 때렸었는데 확 비중 줄고 하는 거 보이죠? 쇼커블링이 대량으로 매수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올랐잖아요. 시총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이 7일 올랐는데 그냥 또 쭉 간다고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2% 빠지니까 이날 정도는 줄여나가는 게 좋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고 19만 2천 정도 오면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까 그죠? 방송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쇼스에다가 방송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9만 2천 원이 올까요? 하고 빈정대더라고요.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안 빠지니까. 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9만 2천 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면 19만 2천 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60일 지지권. 만사도 좋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줄 때 이럴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여기 사면 물론 좋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위태위태하니까 그죠? 일부 추가하든 왜 지지권이니까 그래도 그죠? 자,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는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러면 19만 2천 원대 아닙니까? 그 가격이 또 그러면 적절히 비중 확대 나오고 시장이 아까 2540인근으로 또 반등을 좀 해주고 하면 그죠? 이게 추가로 20일 한 번에 뛰어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20만대죠. 그러면 갔다가 한번 튕겨 내려오고 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그 위에 시장 상황 양호해지면서 가면 여기 정도가 10% 정도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21만원도 저항권이라고 앞전 방송에서 확실하게 오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왜 저항대다? 이 지지와 저항을 잘 간파를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목표치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요. 저항받던 자리인데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어떻게 바뀝니까? 어머나? 틀어막히던 자리인데 그죠? 틀어막히던 자리인데 돌파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바뀐다? 지지. 또 가다가 막혀도 또 지지. 그죠? 여기 오니까 또 뭐 근처도 안 왔습니다만 60일인 것까지 이제 저점을 좀 더 높이면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여기가 엄청나게 행보하다가 팍 무너진 자리니까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봐요. 반등하다가 틀어막히고 그대로 꼬꾸라지잖아요.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딱 하면 여기 저항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21만원 저항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조금 상승을 추가로 21만원을 잘 돌파를 해낸 다음에 24만원, 25만원권도 24만 6천원 여기도 또 저항권입니다. 왜? 지지권이었는데 크게 두드려 맞으면서 무너진 이런 자리는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저는 이 분석을 믿습니다. 왜? 제가 20여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성공 확률이 높았던 케이스들을 보면요, 이 지지장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평선의 지지장 추세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켰을 때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질 때는요 들이대봐야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오늘은 뭐 다른 분 언급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면 아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죠? 일부 물량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21인근이라든지 전고점 돌파됐던 19만 2천원권에서 반등 시도 넣을 때 이런 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날 19만 2천원에서 딱 반등 그 다음날 2% 했어. 그 다음에 또 꼬꾸라졌어. 그렇지. 그럼 틀렸냐 이 말이지. 그죠?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게 됐으니까 끝까지 동행합시다. 끝까지 믿어봐요. 끝까지 셀트리 믿고 갑시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송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닥터K의 의견이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인지 빠지는 거 쭉쭉 그냥 그죠?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끙끙끙 앓으면서 그냥 가만 들고만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 자, 이런 부위에 40만원 인근에서도 추가 매수했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그죠? 와,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요? 난리를 쳤었고요. 30만원대 그죠? 30만원대 앞전 30만원대입니다. 이게 주식으로 그죠? 그 해가지고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30만원대거든요. 여기가 똑같아. 거의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 8일 올랐으니 여기 전고점 아닙니까? 이 30만원이거든요. 29만 1000원, 아 28만원으로 보이지만 주식 배당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둘 8일 올라온 걸로 저 기억해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날 자 7일 정도 올랐으면 똑같잖아 지금. 이거 조정받고 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직전 고점 부위 여기는 30만원대는 강력한 저항대니까 여기서 비중 축소하십시오. 비중 축소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 지지할 때 반등 나올 때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날 안 빠졌거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 상황을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님 안 빠지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보여드릴까? 그래서 제가 봤냐고 하면서 대빠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거의 상황이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하고는 추세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세가 다르다? 그때는 상승하다가 팍 차익 실험 나오는 구간이고 이 방송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그죠? 했고 2017년 그리고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 조정 받았잖아요. 다시 돌려냈죠.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상반기 1조 그죠? 실적 그리고 2조 올해 실적 달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 추가 출시, 그죠? 예정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한 17만 원권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시장이 박살나지 않으면 적당하게 흐름 보이면서 뭐 여기까지 간다고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추세를 돌려낸 시점이니까 어쩌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적으로 시총이 늘어날 거니까 유럽에서 승인받고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어필을 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측면에서 돌아섰고 이제 한번 눌림목 받았고 이제 재상승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는 거 10몇 프로 빠졌잖아요. 이거 많이 빠졌습니다. 13, 14% 빠졌거든요. 가만 손가락 빨고 있지 말고 은봉으로 떨어질 땐 줄였다가 지지권 이런 데서 다시 사놓으면 여기 그죠? 한8% 이상 과정이거든요.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밑으로 좀 빠졌어. 한 2%, 2, 3%.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8% 세이브하고 본전 가격 비슷. 그냥 가만 들고 있었으면 12% 이상 빠져있는 상황. 모든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 암만 중장기라 하더라도 중간에 큰 매도 시그널 나오는 거 개무시하는 거는 중장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거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다. 6, 7일 올랐고 음봉 떨어지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던지란 말이 아니라 줄였다가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 이거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그죠? 당분간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줄였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나와서 줄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그죠? 상상 초월하는 흐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붕 뜨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쉬워할 겁니까? 남은 거 있잖아요. 다안 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거 있잖아. 그럼 남은 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 또, 전 물량을 전부 다 먹는다고요?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다고요? Understand?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야, 조금 저좀 봤다가 올라가겠지. 하나 또안 줄였다가 십몇 프로씩 두드려 맞는다고요? 다행히, 올라오면 다행인데, 아까 봤죠? 못 올라오고 밑으로 그냥 박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 넣으면 줄일 건 줄여가면서 다시 늘어야 될 시점 왔을 땐 늘려가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목에 핏대 올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자, 오늘 이거는 이제 리밸런싱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매도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썩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 린치 이런 우리나라 공매도 1, 2위 애들을 한번 조져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 공매도 비중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종가권이 들어왔습니다. 종가권이 아닙니다. 한시권인가? 갑자기 3만 주가 들어오더니 종가에 2만 3천 주더 늘리면서 6만 2천 주를 걷어들였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아마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공매도 창구에서 조금 몸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호가창을 보게 된다면 확실히 달라요. 눌러대는 힘이 그 이전에 시장 대비해가 짧으면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다? 많이 올랐으니까. 14만 원 하던 게 지금 7만 원 올랐습니다. 7만 원. 50% 올랐습니다. 50%. 그러니까 미는 거거든요. 나빠서라기보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되는 흐름입니다. 4%가 빠지다니 이해가 안 되는 흐름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지. 50%나 오르고 시장이 흔들흔들할 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뺐다 싶으니 이제 반등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피보나치 대보면 또 이해가 될 만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고무적인 것은요.
연기금이 그래도 쭉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파는 적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이 중간에 이 8만주 8만주 때릴 때가 뼈 아픈 4%씩 뺀 자리거든요. 이거 다. 그죠? 자, 어느 정도 수치가 계량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희한하게 딱딱딱 숫자가 이날은 7만주씩 때리고 이날은 8만주 인근씩 때리죠. 그죠? 어느 정도 모종의, 그죠? 뭐 교감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한번 내피셜도 써보고요. 여하튼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기미가 상당히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주가의 상승을 틀어막고 있던 부분이 하나는 해소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그죠? 뭐 5%대 3%대 이렇게 뺏게 되지 않아요. 오늘 거래 비율에 비중에 그리고 공매도 늘어난 거 별로 없죠. 그죠? 보면 뭐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거 줄어드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자, 연기금 쭉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도 잡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여기부터 딱 걷어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모멘텀 있고 이제 9월 9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ESMO 유럽 종량암학회에 셀트리온도 가서 발표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 발표 그런 것들 이슈가 부각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3,4병 부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업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전에 한 달 이내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7월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셀트리온이 2천억 규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짜상 8월이 지났기 때문에 3,4합병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 공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시장 약세에도 먼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셀트리온. 그러나 차익 실현 물량 21만 대는 강력한 저항권이라 생각했는지 시장이 좀 흔들린 틈을 타서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날짜 부분하고 여기 보면 상승을 한 여기 한 7일 정도 했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7일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19만 2천원권. 그러면 날짜가 매치됐으니 그리고 저항을 돌파했던 권역이니까 지지가 될 거니 29만 2천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 올라가다 꼬꾸라져서 그렇지. 그죠? 이런 날짜 부분. 그리고 상승폭의 피보나치. 자, 여기를 대봐도 되고 여기를 대봐도 되는데요. 자, 이 역사적인 저점이라 하긴 뭐다 하지만 그래도 최저점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 14만원권에서 21만 5천원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지금 38이는 무너졌고요. 자, 50%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상승폭에 50%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17만 7천원권 여기가 또 의미 있죠. 50% 권역이 딱 보면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17만 7천원권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셀트리온 여기가 무너지면요 비중 확실하게 줄여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비중 확실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죠? 왜? 이 추세 전환에 실패하면서 무너지는 앞전과 같은 상황이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7만 7천원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만약 여기 무너지면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또 안 좋은 쪽으로 추세가 완전 꺾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17만 7천원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조금 더 정석적으로 원래 하면요 여기를 갖다 대는 게 더 정석적입니다. 마지막 마디 여기부터 올랐거든.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오르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상승폭 딱 되면 382 지점이 18만원대입니다. 그죠? 18만원대. 382가 여기 18만 8천원대고요. 50%가 18만원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만원권 정도
그죠? 여기 50%. 그리고 17만 2천 원. 그럼 보면 여기 이평선들하고 또 매치가 딱딱 되죠. 이 382 지점은 아, 120일에, 아, 240일에 아, 어느 정도 매치되고요. 자, 그리고 618 지점은 또 뭐 120일에 어느 정도 매치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 아, 그러니까 조합기로는 여기가 240일이 안 깨지면서 240일이 안 깨지면서 여기서 반등을 했으면 좀 더 탄력 있게 반등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HLB와 알테오젠 정도로 설명을 곁들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와 반면에 HLB는 상당히 오늘 강세 보였거든요. 자, 이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반등을 했었어야 21만 2천 원 여기까지 가기가 용이한데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등이 약해요. 자, HLB 보자고요. HLB 어떻습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건 똑같다 했어요. 이거 지극히 정상이라 했어요. 21인근에서 반등. 20일 깬 척하다가 강하게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오늘 6%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은 여기를 못 지키고 이렇게 비실비실대다가 추세도 여기보다 훨씬 더 조금 처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물론 동이, 그죠? 리보, 세라닙 이런 이슈들 때문에 HLB 이제 종량 암학회에서, 그죠? 어떠한 뉴스, 좋은 뉴스 나올 것이고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죠?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추세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지권에서 많이 추가로 안 흔들리고 반등을 잘 해내니 훨씬 양호하게 반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한번 무너뜨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세트리온처럼 비실비실대고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잘 넘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틀어막혀 있죠.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HLB가 가장 좋고요. 현재 그 다음 셀트리온, 그 다음에 알테오젠인 겁니다. 추세 밀릴 때도 스트레이트 그냥 밀리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분석 방송, 다른 방송 들 너무 뉴스 재탕에 가깝다. 정말 도움된 취지와 저항은 닥터케이 방송을 참고로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60일 권역인 18만 2천원. 그죠? 자, 여기가 아까 여기 상승폭의 50% 절반 정도 되는 권역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 무너지면 강세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자, 120일 오늘 돌파. 시도. 5일엔 좀 틀어막혀 있는 상황. 19만원. 5일선 인근에서 틀어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추가 상승을 해내야만 20일에 저항을 한번 만에 뚫겠느냐 싶지만요. 강하게 만약에 뚫으면 뚫을수록 추가로 상승 추세는 강하게 형성된다. 밑으로 처지면 재미없어진다. 그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면서 일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두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오늘은 특별히 닥터K가 셀트리온 끝내주는 리딩했던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